근데 오셨다 오셨다. 아이고 오셨어요. 화장실 갔다 오신대요? 화장실 갔다 오신다고? 국물이네?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네. 아이고야 뭐야. 야 경우 있다. 어? 경우 있으셔. 야 그 어떤 그 게스트도 이렇게 집에 올 때 이런 거 사왔던 사람이 그 노래하는 유비, 노래하는 유비님, 그리고 한빈, 한솔님, 한샘님, 이 두 분밖에 없었어. 와, 너무 감사하네. 진짜. 아이고야. 너무 감사하네. 아이고, 랄프야, 뭐 다 때려 부순다. 당황했나봐. 내가 떨리나? 나를 실물로 영접하는 게 떨리나? 아 진짜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 왜냐면 내 방송 오래 했잖아. 그리고 나를 보고 BJ의 꿈을 키운 사람들 은근히 많아. 진짜야. 진짜라니까. 은근히 BJ분들 중에서 내 앞에서 쭈구리 모드 되는 분들 은근히 있었어. 진짜다 저거래. 개웃겨. 아이 환쌤님. 아니 왜 화장실을 다 때려 부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예. 두 손 모아 지금 뭐야? 일단 의자 좀 내주고 그래야지. 아니. 예? 아 진짜 어우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예. 어. 한샘님 오시는데 엄청 네. 고생하셨네. 아니. 와 근데 진짜 앉으세요 일단. 아 네네네. 한샘님 네. 어. 앉으시고. 원래 방종할 시간이잖아요. 6시가. 아니 아니요 괜찮아. 이쪽 좀. 아 네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앉으시면. 아. 저희 집 잘 나와요 생각보다. 어 그러네 진짜 잘 나오네요. 예. 아. 야. 얼굴에 광이 광. 아 네. 연어 주사를 맞아가지고. 연어 주사가 뭐예요? 리주란이라고 이렇게 얼굴 한땀 한땀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오. 아이 쇼커지시네. 네 단발. 아 원래 원래 머리살 이렇게 짧게 하셨었어요? 1월부터 계속 단발 유지. 원래 기셨다가? 네. 뭐 신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그냥 아. 약간 더워서. 아 더워서. 아니 더워서 머리 자르는 건 남자들이나 자르지. 아 근데 네. 진짜 편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어. 한샘이 너무 반가워요 진짜로. 예. 네. 아니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제가 사실 네. 아까 방종을 좀 일찍 했어요 오늘. 네네. 그러고 나서 맥주 한 캔을 먹고 네. 잠이 들었는데 네. 이제 깨자면 저 항상 생방 보거든요. 아 진짜 보세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 카페 가입한 지도 6년. 아 진짜요? 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와 대박 여러분 진짜 코스입니다. 네. 근데 뭔가 방송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네. 가입을 하고 이러면 약간 방해될까봐 계속 그걸 참고 있다가 어, 보여드릴 진짜 보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 믿을 수 있어요. 아, 네. 네. 어 진짜 와. 그래서 유튜브 시절 때도 계속 봤어요. 그래서 막 여행 갈 때도 틀어놓고 와, 라디오로 진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잠이 진짜. 안 오더라고요. 틀어놓으면 진짜 영광이네요. 아니요. 이렇게 미인이신 여캠 분께서 제 방송 오래 보셨대 여러분들. 6년 됐대 6년. 가입 팬 그 뭐야 카페에 가입한 지도 6년 됐대. 대박이다. 뭔가 딱 잠에서 깨자마자 네. 방송을 딱 보고 있는데 그냥 뭔가 오늘은 딱
팬가입을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뭔가 맥주 네. 한 캔 먹고 용기가 생겼군요. 그런가 봐요. 와 미쳤다 나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나 쩔지. 아 나장이지 여러분들. 예. 아 진짜 어,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8년. 8년이면 꽤 좀 되셨네. 어 진짜로. 근데 잠을 이제 잠이 안 왔어요? 요즘 약간 자다 깨다 막 악몽 꾸고 깨다가 막 그래요. 왜요? 마음에 좀 그 짐이 있으세요? 짐은 없는데 네. 약간 팬들이 막 응원한답시고 그 응원이라는 긁어요? 말이 너무 싫어요. 네, 긁어요. 응원을 응원이 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응원으로 다가오고 점점 스릴러로 변해요. 아 약간 집착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심충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숨 막혀서 방송 못한다 이러면. 와. 근데 일단 좋은 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이제 팬으로 응원해준다고 하니까. 한세님 대박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역캠분들 메타가 다들 힘드니까 그냥 그 열혈이랑 사귀어버려. 열혈이랑 사귀고 이제 그런 이제 아예 그냥 팬이랑 사귀고 그런 관계들이 진짜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개 많아. 어. 여러분들이 보는 역캠들 대부분이 아마 남자친구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마 열혈일 거야. 어 그렇게 해가지고 사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심충 별로 이제 딱 그 두 분류로 나누죠. 사심충을 이제 쳐내던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방송만 받아주고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빠지게 되는 거지. 성격상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많이 싸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뽑기 같은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했는데 뭐 식대가 나왔어. 근데 나왔는데 알파 메일이야. 존나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외제차 끌고 와가지고 존나 젠틀해. 그래가지고 아 한샘씨 실제로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아직 한샘씨한테 이렇게 많이 쌌던 이유는요 한샘씨를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MBTI가 혹시 뭐세요? 만약에 충 저요? 저요 ISTP요 ISTP? 네. 만약에가 약간 뭐였죠? 그거로? 영어로? 근데 저는 약간 대입이 안 되는 게 F? If. 아 제가 식대를 저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현실에서 네. 아. 현실에서는 진짜 이제 계산할 때 되면은 팔짱 끼고 뒤에 서 있어요 그럼 제가 계산을 하고 아 근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아 근데 뭔가 이제 할 생각을 갔는데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건 좀 이건 별로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이 아 한세님한테 더 비싼 거 얻어 먹을 걸 이런 말. 굳이 아니 그거는 이제 그냥 너스레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게 열받는구나 한세님은. 예. 장난으로 안 느껴지는. 아 되게 예의를 좀 중요시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본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만약에 한세님도 결혼 못하고 저도 결혼 못하면 막 결혼하자고. 약간 그런 얘기도 또 싫고 그러니까 아저씨들의 그런 어떤 특유의 추근거림이 굉장히 역겨운 거야 한세님은. 네 그 능글맞음이 너무 싫어요. 되게 예의를 중요시한 걸 내가 느꼈던 게 아까도 보니까 채팅창에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합방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제 뭐 진짜요? 막 이랬었는데 선생님 아니요 저 방송 민폐되기 싫어요 코트님 방송 민폐되기 싫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남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저게 참는 편이긴 한데 아까도 이제 토크온 컨텐츠 중에 제가 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쪽지가 누가 한 명 온 거예요. 태훈이 지금 콘텐츠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냐고. 아 진짜로? 네. 아 방송하고 있는데 그 약발방 나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왜 방해하냐고. 그래서 그거 바로 수신 차단 받고 쪽지 전체 수신 차단 해놨어요 그냥. 잘했어요. 네. 그 새끼는 나도 블랙 가고 싶다. 네. 안 보는 게 약이니까. 그치. 그거 하던 건 뭘 하든지 근데 성지압 창단만 아니면 아 그쵸. 그 어떤 BJ도 개입해도 상관없음. 단 여자여야 돼. 아 맞아 단 역캠이야. 랄피야 좀 마실 거 좀 저기 좀 드려. 뭐 마실래? 커피 마실래요? 아니면 음료수 마실래? 커피요? 랄피야. 커피 하나 드려라. 아 좋아하세요? 아 좋아해. 네네. 아 좋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는 옛날에는 조금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팬들이 좀 상대를 안 해주면. 근데 이제는 마인드가 바뀐 게 그런 팬들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말 없이 보는 시청자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다 느끼고 다 알더라고요. 그 둘 간에 약간 조금 내가 참거나 참아가면서 방송하거나 뭔가 기류가 느껴지는 그런 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선생님 진짜 특이하다. 왜냐면 아니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이해를 하는데 뭐 충분히 공감하는데 아니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말씀도 잘하시고 예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내 방송을 본다고? 약간 저는 아 근데 제가 지금 혼자 이제 내 방 제 방송이 아니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제 방송에서는 진짜 저도 욕 많이 하고. 아 진짜요? 네. 편하게 해요. 괜찮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9살. 94년. 아 94년생이세요. 무슨 띠예요 그러면은? 개띠. 개띠. 그럼 무슨? 여러분 저 토끼띠인데 토끼띠랑 개띠랑 그 연애운을 좀 봐주세요. 괜찮은지. 네. 토끼 예. 토끼랑 개띠. 저는 말. 어? 만나이. 아, 만나이 챙기시는구나. 챙기고 싶지 않은데 굳이 챙기자면 한 살이라도 깎으려고. 그럼 저는 36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저 87년생. 7살 차이. 예, 예 그렇죠? 7살 차이죠. 저희 엄마 아버지도 7살 차이시거든요. 아, 진짜요? 아빠가 7살 연상. 와. 그러면 저 그 역사를 계속 쓰여 내려가는 것도 아주 대대로. 네. 오. 아 근데 진짜 예의가 바르시다. 아니 배우신 분 같아요 뭔가 아, 느낌이. 말씀도 딕션도 좋으시고. 근데 이게 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그러면은 좀 이제 전형적인 어떤 뭐 역캠 방송이긴 한데 말씀하실 때 좀 뭔가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얘기를 잘 경청해 주겠어요 보니까. 맞아요. 그죠. 얌전하시고 아주 참하시네. 예, 네, 제가 너무 칭찬만 하나요? 아니요. 까셔도 돼요. 아, 왜 까요? 이렇게 저는 저한테 예의 있게 하면 저도 예의 있게 하는 편이에요. 맞아, 똑같아요. 예, 네, 근데 막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배가 튀어나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좀 싸가지 없게 하는 시발년들 있더라고요. 나쁜 년들이네. 네. 처음 봤는데 예의가 아니죠. 그럴 땐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급하게 급조한 거지만 저렇게 두루마리 휴지랑 저런 거 챙겨온 거 봐봐. 이분은 참 그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아 진짜 없어요? 네 정말 없습니다. 아 진짜 남자친구 사귀면 엄청 잘하시겠다. 잘하죠. 그래서 호구를 많이 잡혔죠. 거의 제가 돈 쓰고. 나는 여자한테 별로 얻어먹어 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아 진짜 거의 쓰시는 주의셨어요? 아 그냥 이제 연애를 해도 이제 그냥 내가 더 버니까 웬만하면 내가 더 버니까. 맞죠, 원래 버는 입장에서 버는 입장에서 더 쓴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데이트 비용으로 많이 나가봤자 사실 뭐 2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면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공들인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써요.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데이트하거나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쓰는데 뭔가 이제 손해 보는 입장일 때도 있는 거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애를 당연하지. 할 때 이제 좀 여자친구의 그 과거 같은 걸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전 남친이 엄청 나한테 내가 엄청 퍼주고 나 진짜 다 이렇게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진짜 벌어놓은 돈 전 남친한테 다 썼다. 근데 왜 안 그래서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없어. 근데 왜 전에 있던 그 그러니까 왜 굳이? 잔재가 왜 나한테 와갖고 그치 다른데 그래서 아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나는 타이밍이 호구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타이밍을 떠나 근데 그래놓고 지 할 건 다 하잖아요. 지 살 건 다 사고 지 돈으로 지 살 건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데이트 비용은 없다고 하지 지 꾸미고 지 머리 하고 지 왁싱 하고 왁싱은 왜 나오? 돈 다 쓸 거 아니에요. 선생님 왁싱 하세요? 아 저는 했죠. 아 주기적으로 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럼 모근이 좀 많이 얇아졌겠네요? 근데도 억세요 아직. 아 그런데도 억세구나. 억세풀이시구나. 아니 그게 나도 억세풀. 저번에 예전에 그 미션으로 네. 했었어요. 브라질리언 왁싱을 했는데 처음으로? 예. 와 진짜 너무 막 화끈거리고 막 따갑고 막 그 모낭염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진짜요? 너무 힘들었었는데 자주 하러 가면 갈수록 이게 거의 이제 무모증에 맞아. 가깝게 맞아. 그렇게 맨들맨들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몇 번 해야 그 정도 돼요? 진짜 저는 띄엄띄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모량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게 사람마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머릿수도 많으시고.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잠을 왜 못 주무셨을까? 좀. 요즘 뭐 어때요, 방송? 좋아요, 방송 상황 좋고. 그러니까 뭐, 아, 부럽다. 그 뭐. 열혈들이 떠나던 말던 뭐 사심충을 보내던 말던 어차피 팬은 돌고 도니까. 와, 근데 진짜 근데 멀리 보고 방송하시네. 네, 그냥 아, 저는 죽겠어요. 전 진짜 될 때까지 하거든요. 아, 약간 채우겠다는 마인드로. 만개 무조건 채우자는 마인드로. 아, 본인도 만개. 예, 만개. 와, 진짜요? 만개 무조건. 만개 안 채우면 찝찝하자, 솔직히. 우리 공감이 많이 가겠다. 똥을 쌌는데 안 닦은 것 같잖아요. 진짜. 아니요, 저는 어때요? 만개를 못 채우면 똥도 못 싸겠어요. 아, 그날에 생각이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후져지고 내가 너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제 진짜 이러다 방송 접히는 거 아닌가? 저는 방송을 접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방송은 접는 게 아니라 방송은 접힌다고 생각하는 접힌다. 거예요. 접힌다. 네. 진짜로. 근데 어, 호텐 최근에 약간 그 일반인 팬분이랑 뭐 공지 올린 거 있었었잖아요. 어떤 공지? 아, 그 뭐 술 먹고 그랬었다고. 에이, 에이, 재은이.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건데 호텐님이 약간 여자를 만나는 걸 티를 냈을 때 풍이 안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에 그런가요? 그래. 그냥 뭔가 제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혼자서 자유롭게 할 때에는 잘 터지는데 뭔가 약간 여자가 조금 꼬였다 싶을 때는 아무리 팬 남자 팬들이 많다라고 해도 그때 약간 풍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맞아요. 저 공개 연애하면 그때부터 그냥 그래프가 완전 곤두박질 쳐가지고 바닥을 기더라고요. 뭔가 감히 제가 얘기할 순 없지만 아, 뭐 감이에요.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저기 오늘 합방해도 그냥 뭐 방방 방송에서 이제 어 재밌게 방송했어요 이걸로 끝이면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티 안 내고 뭐 전혀 그런 거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뭔가 이제 어, 제 생각엔 그래요. 한샘님. 네. 닥치세요. 예, 아가미 싸움 이겼습니다. 예, 아구 다 드세요? 아, 아니, 이제 네. 좋은 얘기긴 해요. 네. 예. 아니면 아닌 거고 그냥 아, 맞는 얘기긴 해. 예, 아, 진짜로. 아, 진짜 그럼 한샘님 올해 그 저 아까 들어보니까 뭐 운동도 하고 막 아, 킥복싱 요새 컨텐츠로 한 지 4회차 됐어요. 와, 격투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회 목적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용기가 안 나서 못 하고 있다가 이시영님 네, 맞아요. 킥복싱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동네에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파이팅 넘치는. 그래서 1대1 수업도 하시길래 그래서 이제 이걸 콘텐츠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제가 맨날 방구석에서만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나가야겠다. 나가서 뭐라도 보여줘야겠다. 그 진짜요? 생각에. 네. 오, 좀 치나 본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펀치기계 점수 몇 점 나와요? 안 해봤어요. 펀치기계. 안 해봤어요? 네. 더 달려. 4개월 했으면 진짜 좀 하는 아, 건데. 4회. 딱 4회. 아, 4번 했어요? 아, 4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아, 두 번씩 가서 지금 한 2주 된 거죠. 아, 진짜요? 네, 4번 완전 하셨구나. 네. 어, 네 번 했으면 좀 닥치세요. 아, 장난이에요. 아, 장난이에요. 아, 좋아요, 좋아요. 포상, 아, 네 번 했구나. 네. 아, 진짜. 아, 그럼 앞으로 좀 저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 맞아요. 어, 근데 그 되게 이거저거 관심이 많으시네. 예. 네. 많아요. 뭐 취미가 뭐 취미, 있어요? 방송할 때 뭐예요? 방송할 때 콘텐츠요? 방송 안 할 때? 안 할 때 정말 사람을 안 만나요. 그러니까 1월부터 좀 손절을 많이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BJ들이랑? BJ 말고 그냥 일반 친구 BJ도 마찬가지고 아니 BJ 아니 방송한 지 8년 됐으면 일반인 친구들 다 떨어질 때쯤 됐을 텐데요. 근데도 남아있는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진짜 보살이네요. 그 친구들을 왜 손절했어요? 근데 손절한 이유가 그 친구 둘 중에 한 명이 8년 친구거든요. 예. 근데 방송적으로 고민은 고민상담을 잘 안 했어요. 왜냐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걔는 모르잖아요 말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사도 하고 차도 바꾸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8년간의 노력인데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이제 그것만 보고 저보고 스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 친구들이 한샘아 근데 내 친구들이 너 스폰 있니?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 과거에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
아니 근데 8년 동안 한샘님이랑 친구로 지내면서 빅데이터가 있을 텐데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그쵸. 원래 진짜 친구라면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냥 이제 별부선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 노고를 옆에서 지켜본 게 또 있을 테고. 맞아. 자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방송 만났죠. 안 할 때 그랬는데 그 스폰 얘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 씨발 싸가지 없는 년이네 개 같은 년. 그럼 욕해도 되죠? 네 해도 돼요. 어차피 친절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샘아 오해하지 마. 근데 내 친구들이 그러고 다니거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질려버린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온 정이 다 떨어졌죠. 아 근데 나도 공감함. 뭐냐면은 이게 웃긴 게 난 솔직하게 말할게 진짜 나 전에도 느꼈지만 나한테 변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꼭 주위 사람한테 대상으로 타겟 잡고 이 새끼 변했어 얘 변했어 라고 하는 새끼 치고 제대로 된 새끼 못 봤음. 맞아. 사람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고 이제 서는 곳에 따라 풍경이 달라 보이는 법이고 다 어떤 그런 환경에 의해서 삶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면은. 근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다고 씨발 뭐 그렇게 변했니 어쨌니 하면서 아주 사람 속물 취급하고. 맞아. 뒤에서 뒷담 까고 그게 다. 맞아. 열등감이야. 맞아, 별로가 나랑 친하지 않은데 서운하다 그러면은 진짜 싫어요. 아, 그래놓고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지도 결국은 어쨌건 뭐 아마추어 이렇게 그럼. 보컬이었는데 지도 결국은 나중에 BJ로 데뷔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내 방송 막 와갖고 이제 방송 이제 한다고 막 자꾸 티내고 와가지고 꼴값 들고 그러는데 재수없더라고요. 그쵸. 근데 전 느꼈죠 속으로. 아, 이 새끼는 방송은 절대 안 될 것 같다. 노래는 잘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스쳐 지나간 인연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한샘님 그 산샘님한테 그렇게 스폰했냐고 물어봤던 그 친구는 애초에 대바라진 싸가지 없는 년이고. 맞아. 예, 나도 그랬던 새끼랑 이제 친했던 거고. 뭐 어쨌건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 거고. 그렇구나. BJ는 왜 손절했어요? 한 4년 정도 친해진 언니가 있었는데 역캠이구나. 예,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공감대 형성 너무 돼서 막 거의 남자친구급으로 새벽에 막 5시간 통화하고 막 그랬어요. 방송적인 네. 고민 얘기하고. 근데 언니가 약간 말버릇이 한샘아 너는 이래야 되네. 너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네. 약간 그 기준점을 정해주고 약간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 그런 말버릇이 있어요. 너는 이래야 되네. 너는 이런 사람 만나야 되네. 근데 그거는 좀 함세님이 조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얘기 공감하고 들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크게 발휘돼서 이 사람을 아끼고 좋아하는 만큼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야, 넌 그럼 이런 사람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보는 거 어때? 그냥 조언을 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가스라이팅이니 뭐니 그딴 얘기해버리면 기분 나쁘죠. 그 얘기가 제 지인 아는 오빠가 있었는데 네. 그 언니랑 셋이서 같이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네. 같이 먹는 자리에서 저 그때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서로 고민 얘기했었던 과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과거 얘기를 꺼내면서 얘는 있잖아. 이렇게 얘는 이런 애 만나야 되고 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약간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아 약간 한샘님도 어찌됐건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BJ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이제 아, 그쵸. 그 동료 BJ들끼리 어떤 그 격식이란 게 있고 그런데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아 얘 약간 나를 그런 애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너무 게 너무 그 답을 딱 정해갖고 그렇게 아 그쵸. 그 남자 BJ분이 좀 마음에 들었나 보다. 남자 한샘이. 일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 일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일반 사람도 둘이 같이 까는 거예요 저를. 저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있었거든요. 한샘님이 되게 무서운 성격이다 그러면. 제가요? 예. 네. 왜냐면 이제 평소에 화도 안 내고 아 근데 그때 화냈어요 처음으로. 아 진짜로? 그때 술 먹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소리 들어야 하냐. 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아 진짜요? 어 저 얘기했어요 대놓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언니랑 통화를 할 때 또 그런 말버릇이 나오길래 또 그렇게 얘기하길래 거기서 이제 터진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했어요 대놓고. 울면서 얘기했어 답답해서 막.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손절해버렸어요? 네. 그분은 잘 지내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존나 잘 되나 보다. 그냥 잘 되게 말고 이거 막 이런 그 막 저주까지 저주는 절대 안 하지. 네, 지금 킥복싱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패버려요. 필요시에.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정말 의외긴 해서 제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에이. 이제 한샘님 시점에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약발방 하고 있었어 하고 있었는데 막 뭐 이제 한샘이랑 난 사실 남의 방송 아예 안 봐요. 에이. 저는 남의 방송 봐요? 저는 그냥 썸네일만 훑어봐요 이렇게 쑥쑥쑥. 저는 안 봐요. 어... 근데 오랜만에 아까 보니까는 저 뭐야 에이. 진짜 아프리카 유동이 많이 빠졌더라고. 어 맞아요. 예전에 맞죠. 비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 평소에 크게 어떤 그 차가 이제 뭐라 그러지 그거 격차? 이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게 좀 이렇게 시청자 유입? 수가 어느 정도에 네. 있고 그러면은 왕래가 좀 있는 그런 좀 이제 BJ들 같은 경우는 많이 느끼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요즘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예. 아프리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워낙 다른 플랫폼들이 너무 그렇게 돼가지고 다들 그쪽으로. 아니 아까 리스트를 봤는데 네.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자랑이 아니라 진짜 난 내가 제일 많이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와 씨발 좆됐네 아프리카. 그러니까 나를 낮춰서 하는 얘기도 아니야. 그냥 어쩌다가 딱 봤는데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방송이 내 방송인 거야. 그래가지고 와 씨발 이건 좆된 거 아닌가 아프리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보이는 라디오 토크 카테고리만 들어가서 본 거긴 하지만 근데 사실 뭐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없고 그냥 그거죠. 예, 좀 유입도 많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맞아요. 방송 오래 할 수 있고 한 조용히 거니까 조용히 오래 가는 게 저는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인정.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머릿수가 많다 보면 문제가 꼭 생기거든요. 근데 혼자일 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한샘님. 네. 한샘님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저요? 아, 너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아니야 뭔 얘기 안 해요. 저요? 저 엄마요. 아 더럽게 지났다. 존노잼이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8년 했다는 방송한 사람에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고 에 재밌는데 엄마? 배우 얘기 들었었는데 고준이? 고준이 머리 때문에 머리 때문에 그렇고 아 그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 막 이렇게 몬스터 죽이는 거 칼로 죽이는 그 스위트홈의 박규영? 저기 스위트홈 오, 고준희님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나는 박규영님 많이 나고 진짜 호나우지뉴는 누구야? 너 진짜 싸가지 없다. 그러니까. 호나우지뉴가 뭐냐? 호나우지뉴 누군지 알아요? 그 축구선수 브라질의 아니에요? 축구선수인데 네. 이렇게 앞에 약간 네. 좀 이제 입이 많이 돌출돼가지고 저긴데 일촉대 아닌데? 맞아, 그런 근데 그 문어... 얘기를 좀 하지마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네. 지금 그거? 확인사살 해놓고 지금 네가 언급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텐데 굳이 사람 죽여놓고 개웃겼어. 죽여버려놓고 맞지 이런 게 약간 미운신우이. 맞아 옆에서 맞아 직접적으로 공격한 사람 별로 안 미운데 옆에서 맞아, 눈치 없게 이런 사람. 맞아 제가 그걸 진짜 잘해요. 근데 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할 말 다 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와 미쳐버리지. 근데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아 진짜요? 할 말 다 하는 게 할 말 다 해야 돼.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뒤끝 없는 남자.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뒤끝 막 이렇게 속 좁고 막 삐지고 별로가 아닌 거 가지고 존나 삐지고 막 며칠 가고 막 존나 지금 그거에 좀 약간 그 꼽힌 적 있었나 보다.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허우대도 멀쩡하고 진짜 괜찮은데 누가 봐도 진짜 멋진 사람인데 뭐 조그만 한마디 가지고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막 그런 건가 보네. 그런 거 진짜 싫어요. 속 좀? 그 오히려 막 눈치 보고 그래요 그러면? 눈치는 안 봐요. 눈치는 안 봐. 할 말은 해요. 야 뭐 그런 거 같다 삐지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표정에서 다 티가 나죠. 소심하구나. 아 소심한 남자구나. 싫어. 옹졸하고. 옹졸 소심. 제일 싫어요. 저는 옹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뭐 옹졸해.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저는 한샘님 같은 분이요. 아 괜히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야 진짜로. 괜히. 아니 나는 사실 한샘님 같은 분이 진짜. 나 항상 계속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아니야 전혀. 그치, 진짜. 그러다가 이제 꼬이면 네, 아니, 이제 아니 그게 아니야 너 결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보내. 한샘님 같은 분이 진짜 좋은 게 일단 집에 오면서 이렇게 그 예의 있게 하는 거. 그 말도 예의 있게 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취미 같은 것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활기차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 아 그렇죠. 활기차게 네. 살아야죠. 그런 게 좀 보기 좋아요. 예. 그 바이크 취미이시잖아요. 네네, 저 바이크 타는 거 네, 좋아하죠. 저 딱 그 타이밍쯤에 제가 이제 여자 여라? 여라 브이로그를 봤었어요. 유튜브로 보다가 거기 이제 바이크에 빠지고 싶을 때쯤에 이제 코트님 바이크 방송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때 너무 저도 너무 타고 싶고 너무 따고 싶고 이종소형. 이종소형 따요. 근데 아 존나 잘 어울릴 것 같아. 학원 다니면 괜찮아요? 키 몇이에요? 일어서 봐요. 띵띵땅땅 부탁드리니. 띵띵땅땅이 왜 나와? 막간 홍보. 풍풍풍풍 홍보. 와. 아, 저 키가 좀 있으시네. 이 정도면은. 165. 오 몇이세요 키? 81이요. 오 크신데요? 네. 오. 아이 바이크 타면은 진짜 인기 개쩔 듯. 두가티 타고 싶어요. 아 두가티. 오. 이태리 브랜드. 어 진짜 그걸 좀 많이 봤나 봐요. 네 그거 아니면 천알. 와 개쩐다. 입문시키고 싶다. 저 근데 뭐든 다 도전하고 싶어서 저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학원 다니면 괜찮을까요? 딸 수 있을까요? 학원 다니면 거의 그냥 돈 주고 사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아. 그 따고 나서 근데 지금 운전도 하시니까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입문할 때는 좀 그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이해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좋아. 지금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이렇게 복싱 같은 거 사실 도전하기 힘들거든요, 여자로서. 근데 약간 좀 톰보이시네. 머리도 좀 짧으시고 예. 이제 기르려고 지금 마음 먹은 상태예요. 기를 아니 생기신 거는 진짜 천상 여자신데 진짜 약간 사슴같이 생기셨는데 아 그래요? 근데 약간 그 좀 승부욕 같은 것도 좀 있으시고 좀 그런 게 있네. 어 남성 호르몬이 좀 흐르나 봐요. 아니요 근데 저 남자 좋아해요. 수염 나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남자 좋아하는데 다들 네. 막 이렇게 머리 제가 이렇게 단발계속 유지하니까 한샘아 너 여자 좋아해?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샘이 약간 조금 그래 보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너무 기가 세 보여갖고 남자들이 조금 다가가기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전혀 기 세지 않은데 아 진짜요? 보이는 게 건들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내 남자한테는 천상 여자죠. 아 진짜요? 네. 거의 뭐 서방님 모시듯이 목욕물 받아놓고 탈적 오. 반상 차려놓고 개쩌네? 야무진 여자네. 아니 그리고 지금 되게 네. 한샘님 제가 네. 아까 얘기했던 게 한샘님이 지금 약간 그 노출 그 이제 의상이 약간 신체 부위가 좀 그래도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좀 시원하게 입으셨어. 근데 문신이 없어서 아예 없어요. 와 문신 없는 여자. 문신 없는 여자 요즘 찾기 진짜 힘든데. 그럼 거기다가 요즘 여기다 문신 많이 하잖아요. 메터링 같은 거. 예 그런 거 조그만 것도 없어. 좋아하기 싫어요. 어 아니 내가 한샘님 너무 올려치기 하는 것 같다. 아니야 저 까도 돼요. 아니 근데 그냥 진짜 그 드러나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오 문신도 없고. 담배는 피잖아요 솔직히. 안 펴요 진짜 안 펴요 진짜. 아 구라 아 진짜. 아, 구라가 아니라 뭐 어떡하지? 아니 한샘님의 그 아우라에서 니코틴이 느껴져요. 자 가방 검사 가방 다 뒤져보세요 진짜. 아 장난 에이 이미 소화전에다 숨기고 왔겠지. 뽀뽀한 적 없어. 아 이기강이랑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만약에 저 얘기 나오면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사귄 적도 없고 뽀뽀한 적도 없어요. 저 폭로해도 돼요? 근데 잠깐만 이기강이 왜 나와요? 왜냐면 저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신입 때 이제 제 쌍둥이가 바닐라코라는 그 화장품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기광님이 야외 방송 하다가 제 쌍둥이를 이제 게스트로 섭외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쌍둥이가 내 동생 방송하는데 하면서 저를 이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방을 한번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당연히 저는 신입이니까 한 200명 보시길래 저도 이제 도움이 될까 해서 합방을 했던 건데 안티팬이 80%였던 거예요. 그 방 안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격을 먹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엄마가 피부관리샵 하거시거든요. 거기 이제 관리를 받으러 왔어요. 돈을 내고 따로. 근데 그러다가 저보고 카페를 가재요. 카페를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한샘아 우리도 철구랑
은실이처럼 그렇게 한번 사귀어보는 거 어때? 방송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거 얘기해도 돼? 방송에서 지금? 뭐 어때? 왜냐면 진짜 나는 억울해서 그래요. 사실 너무 팩트에 억울해서. 그거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왜냐면 사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나는 오빠로서 좋지 남자로서는 좋진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서 한세마 근데 너네 어머님이 별이든 세미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시던데?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래도 장난으로 얘기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확인하러 가자는 거예요. 엄마 가게로. 그래서 같이 확인하러 갔죠. 갔는데 이제 그 얘기하니까 엄마가 기관아 그거 장난이다. 그거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니?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제 기무룩 돼가지고 집에 갔죠. 그 이후로 연락 끝. 그냥 양쪽이 좀 뭐 다른 그건데 뭐 난 한샘님이 옆에 있으니까 한샘님 말 들어야지 뭐. 근데 진짜 저는 8년 방송했잖아요. 만약에 BJ랑 뭐가 있거나 시청자가 뭐가 있으면 이 바닥 소문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쵸. 전 당당합니다. 아 진짜요? 아 그리고 나 지금 좀 놀랬는데 자매인데 동생 친동생이 BJ예요? 네, 요베비라고. 나 그분이랑 뭐 있었는데. 아 근데 걔가 뒤끝이 없어요. 들었는데 나는 오히려 난 코트님 나 팬인 것도 알고 합방한다 했었을 때 뭐 실은 그런 것도 하나도 티 안 냈어요. 아 근데 진짜 걔는 뒤끝이 없어요 그 대신. 그때 그러고 나서 야 왜 그런 일 있었어 잘 풀어 나 코트 아니, 좋아해. 아니 어쨌건 울었음 그 이제 전통화하면서 이제 둘이 아파서 이제, 그래. 아무튼 나 좀 그때 이제 좀 많이 좀 억울한 것도 있었고. 근데 서로 오해가 있었던. 그지 그지. 아무튼 뭐 오해가 있었던 거고 어쨌건 좋게 풀기로 했으면 난 내가 나중에 오히려 달래줬다니까 전화로. 그래서 좋게 풀어가지고 그래서 뒤끝이 없고 저한테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자매구나. 네 쌍둥이 1란쌍인데 5분 차이. 근데 병원이 달라서. 아니 그러면 누가 더 잘 봄? 저요. 아 진짜로? 제가 2년 먼저 방송을 시작했는데 같이 살아요? 그때는 같이 살았었고 지금 아예 청라 살아요. 요베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청라 올 때마다 코트님 생각났죠. 잦은 왕래가 있어요? 저 뭐 밥도 같이 자주 먹고. 근데 아무래도 자매니까 그래도 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제 통하는 그런 게 있잖아. 친구랑은 확실히 달라. 형제랑 가족이니까 서로 뭐 의가 상하는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뒤끝이 없이 그냥 다음 날 아무튼 야 밥 먹었어 밥 먹자 이러고 그냥 먹어요. 전혀 푸는 거 없어요. 미안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대판 싸워도 다음 날 밥 먹자 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 차돈은 뭐야 여러분들? 아 차돈님이라고 BJ분 계신데 근데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한샘님의 어떤 그 잔재 그런 어떤 파편들 방송을 하면서 8년 동안 방송을 하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많은 어떤 엮임도 있었을 거고 그런 파편 같은 시간들을 왜 굳이 끄집어갖고 얘기하면서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명하게끔 만들어야 돼. 우리 오늘 처음 본 건데 왜 그래 여러분들? 아니 뽀뽀하면 뽀뽀하는 거지. 나는 지금 수많은 여자 BJ랑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많은 걸 해봤는데 뭐 다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나이가 있고 그런 거고 환생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 어떻게 온실 속 화초처럼 그렇게 살겠냐? 저는 보이는 게 다예요. 보였던 게 다고 오히려 순진한 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아니 이 새끼도 존나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지들이 차돈 얘기 존나 올렸어. 그래가지고 안 읽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치. 내가 읽으면은 야 굳이 그걸 왜 읽어가지고 더 자기하게 만드냐. 이게 가스라이팅. 이게 가스라이팅이야. 나 요즘 MZ가 너무 싫어. 왜냐면 아니 진짜 난 조언을 해줘요. 내가 이제 뭐 조언을 해주거나 야 그럼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나쁘지 않겠는데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뭐 이러면은 그거 가스라이팅이래 개새끼들이. 맞아. 그러고 플러팅이라는 뭘 개 병신 족 같은 단어가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매너 있게 하고 좀 잘해줬어. 시청자들이 불편한 거 싫으니까. 예전에 내 방송 스타일은 막 와가지고 얘기하면 아 좀 닥치세요 재미 더럽게 없으시네 이렇게 하면서 막 일부러 의학적이고 막 그런 아주 1차원적인 그런 걸로 이제 재미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또 아니야. 그렇게 방송하다가 욕을 많이 먹어봐가지고 아 방송 스타일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자연스러운 토크를 이어나가다가 좀 그렇게 시청자들도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요즘 메타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되게 잘해주고 그냥 뭐 나름대로 매너 있게 해주고 시청자들 불편하지
않게끔 얘기하는데 개새끼들 뭐 플러팅 한다고 지랄병을 하는 거야. 요즘은 뭔 서로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뭐 그렇죠. 말을 못 하겠어 남한테. 좀 깎아내리기 바쁘고. 아주 무서워요.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플러팅이니 가스라이팅이니 개새끼들 아유. 근데 그런 새끼들이 자꾸 그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임. 맞아요, 맞아요.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이 있어. 그냥 남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줘. 상관 안 해. 뭐 나한테 어떤 조언을 했는데 흘려 들을 건 흘려 듣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참고할 건 참고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좀 걸러 듣고 그런 필터링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아가 없어 요즘 애새끼들이. 예. 맞아. 자아가 없는 새끼들이 대부분이 좀 이제 인터넷상에서 좀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 조금만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뭐 그럴싸한 글 같은 거나 쇼츠 같은 걸로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쇼츠 맞아. 같은 거에서 맞아. 인생 조언 뭐 이런 거 그런 동기부여 네. 영상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보고 나서 막 자기 신념 돼버리고 그런 새끼들이 많다니까. 괜찮아요. 저는 당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올라와도 타격 없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나는 좀 우리가 서른 30대라 그런가 좀 잘 통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쵸 네. 방송을 오래 봤는데 아니 오늘 진짜 특이하 근데 나는 왜 먼저 이렇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있어도 되게 그 타임 저도 은근 소심해요 제가 아 씨발 또 플러팅이래. 씨발 놈들이 또 아 요새 뭐 실러팅이든 뭐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얘기해봐요. 아니 진짜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오늘 갑자기 뭔가 필이 탔어요. 필이 왔어요. 아 진짜로 그 느낌이 그동안에 약간 할까 말까 약간 망설였었는데 정말 수없이 망설였었어요. 진짜 근데 오늘 약간 용기가 딱 생겼어요. 전에도 요베비랑 청라 있었을 때도 야 너 어떡하지? 팬 가입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진짜 고민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걔는 해 병신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언니 동생이 병신이래. 아 진짜로? 네. 아 진짜로? 약간 그랬죠. 한샘님은 그러면은 뭐 공개 그 진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방송에서 남자친구 공개해본 적은 없고? 그때 3년 전에 제가 유튜브 활동을 좀 왕성하게 했을 때 수입을 유튜브로 벌었지 그 아프리카로는 아예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안 하고 유튜브 할 때만 그때 처음으로 남친 공개를 했었어요. 인스타에다 뭐 티내고 그게 막 3년 전에 아 진짜로?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한샘님 눈 높죠? 아 이거를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아니 이제 나는 솔직히 안 믿으 외모는 서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쵸 진짜 예. 네. 아 근데 그거예요. 만약에 진짜 잘생긴 사람을 만났는데 약간 정말 장동건 같은 사람도 밤에 별로면 오달수처럼 보여요. 아 밤일을 잘해야 된다. 아 그것도 속궁합도 중요한데 만약에 진짜 잘생겼는데 예의가 너무 없어.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 안 나온다고 찡찡대고 막 되게 어른들한테 싸가지고 예의 없어 이러면 바로 정 떨어지죠. 얼굴 잘생기게 다 아, 약간 좀 예의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 어디 식당 같은 데 같이 가도 종업원 분한테 말 싸가지 없이 하고 진짜 싫어요. 정말 싫어요. 만약에 이제 뭐 술집 같은 데 가게 종업원이 하대하는 거. 두 분이세요? 지금 두 분이지 뭐 몇 명으로 보고 그런 거 너무 싫어. 그런 거 너무 싫어. 괜히 싸움 붙이는 거잖아.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굳이? 네. 아저씨.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저씨 에어컨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너무 싫어, 네? 너무 싫어. 아저씨 앞까지 좀 들어가 주세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타인에게 싸가지 없이 하는 거. 너무 싫어, 시청자들 물어봐. 이건 난 진짜 증명됐어 나는. 나는 밖에 나가면 정치인 그 잡채야. 진짜로 밖에 나가면 폐지 주는 할머니 있으면 가가지고 내가 폐지 이렇게 해주고. 진짜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니어가 내가 끌어주고. 근데 그거 랄프님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아 진짜 랄프가 잘할 진짜 랄프야, 랄프야 맞지? 누가? 아 진짜 정치인 그 잡채.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내가 하는 모습들이 사람 좋은 웃음이라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아 근데 그건 봤어요. 고기 먹방 하시다가 되게 친절하게 하셨는데 고기 그 거기 일하는 이모신가? 이모가 되게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했던 그 방송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 있었나? 아, 그런 적 있어요. 되게 뭔가 말을 되게 조금 그렇게 했었어. 그랬어요? 발로 아.
언제 출발하나요? 꼭 한 시간 지나. 어, 그러네요. 우리 얘기 너무 많이 했다. 야, 저 7시 안에 가기로 했는데 우리 저기 네. 노래 타운 갑시다. 가가지고 왜냐면 여기다 술상 차리고 하는 게. 제 차로 이동하실래요? 그러면 차 못 타세요? 그럼 두 분 가세요 그러면. 랄프님 쉬세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제 차로 가실래요? 저 랄프 없으면 찐따인데. 어, 그럼 같이 저, 놀아 같이 놀아요. 저 랄프 없으면 찐따예요. 저는 좀 그 여기 집에서 있다가. 예, 네, 끝나시면은 아 데리러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둘이 가요 진짜? 아 전 상관없어요. 같이 가도 되고 둘이 가도 되고. 아 그럼 나 담배 한 대 피고 바로 같이 이동합시다. 네. 랄프야, 방송 세팅 좀 해줘. 예예. 아니 근데 좀 잠 많이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잠은 죽어서 자죠. 되게 잘 맞춰줄라 그런다. 아니요. 근데 이렇게 잘 맞춰주려고 하면은. 이 지금의 모습에 대한 환상 때문에 나중에 좀 진짜 본인의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엄청 실망함. 실망 진짜로. 실망할. 척척 아니야. 먼저 실수하지 않으면 그럴 일 없어요. 진짜요? 네. 실수하잖아. 엄청 씩씩하고 목소리 톤도 좋고 되게 나는 이런 여성상이 참 좋더라. 예. 그거를 자기 자신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 랄프야. 네? 방제 해놨어. 잠깐 저 담배 한 대만 금방 피고 올게요. 네네 다녀오세요. 예. 집이 지역이 어딘지 밝혔어요? 안 화성. 밝혔어? 화성? 네 경기도 화성. 아 화성 살아요? 네. 오, 평택 옆이잖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차 제가 주소 그 문자로 보내요. 아 네네. 아 동탄 안 살아요. 좀 약간 화성 시골 쪽에 살아가지고 약발 약발 조금 했어요. 약발하다. 아 근데 약발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최애 콘텐츠가 성지 합창단이랑 약발방이거든요. 그 제일 재밌어요. 그거 안 돼.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방송 냄새. 저 다 봤어요. 찐으로 화내시는 거. 코수님 맞으시네. 네? 네 코수님 맞으시네. 맞죠. 저 찐으로 화내는 거 봤어요. 안 돼요. 네 한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같이 이렇게 같이 켜진 연동이 된 거예요? 아니 아직 여기서 이제 방송을 잠시 대기하러 왔고. 아 우와 리액션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한샘 가구랑 관계 없어요. 저희 태어났을 때부터 이한샘. 태어났을 때부터 본명이 이한샘이고 언니 이름이 한별이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쌍둥이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한별은 하늘, 한샘은 땅을 뜻한다. 그래서 한별 한샘. 네 본명이에요 본명. 근데 뜻이 있는데 사람들 자꾸 막 한샘 가구 이러고 그리고 막 일룸이랑 라이벌이냐고 막 그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짜치죠. 피부는 관리를 집에서 엄청 빡세게 해요 제가. 나 오줌만 싸고 올게. 네 집에서 막 그 마스크팩 맨날 해요. 1일 1팩 냉장고에 넣어놓고.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5대5가 좋지 막 2대8 이러면 약간 김무스 같아가지고 못하겠어요. 마스크팩 진짜 남자분들 특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심해요. 본가가 안산. 본가가 안산이고 지금 제가 사는 곳은 화성. 경기도 화성. 저 29입니다. 일룸 라이벌 블랙이다. 뭘 블랙이야 새끼야. 아까부터 자꾸 블랙 풀어도 네가 블랙 당한 이유가 있어. 까불고 있어 진짜 아까부터.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랄프님 까부네 진짜. 성격 나오는 게 아니라 너네가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 나 가만히 있는데 너네가 자꾸 건들잖아. 가만히 있는데 자 아까부터 진짜 참았다. 이형 물고 무시했는데 계속 그러네. 까부네 자꾸. 저 소통방송이랑 그 복싱 요새 킥복싱 방송 하고 있어요 컨텐츠로. 그쵸. 뭘 멘탈이야 걔 이걸로. 이마 넓은데 니가 보태준 거 있어. 싸우기 싫어 애들아 진짜.
싸우기 싫어. 싸우지 말자. 싸울 거면 내 방송에 와서 싸우자. 근데 이런 애들이 내 방송 와서 뭐라 하지도 못해. 첫 합방이에요. 막상 방송 와서 채팅도 못해. 맞잖아. 목이란. 진짜 용기 냈어요. 정말 오랫동안 방송 봤는데 안 가지 왜 가는 그치 안 올 거 안다고. 아 제부도 그, 거기 그쪽 드라이브 갔다 오기 진짜 좋거든요. 코트님이요? 화면이랑 똑같으시던데? 뭔가 그 이질감이 없어요. 화면이랑 완전 똑같으셔가지고 냉장 보관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야 모공이 쪼여지지. 그 일말의 여지도 없어요 라고 묻는 사람 못소리신가요 혹시? 남녀 사이는 모르는 거죠.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그거를 뭐 우리는 사귀는 사이야 이렇게 하고 가나요? 조금 짜치네요. 50인지 몰라. 저 그런 거 몰라요. 자꾸 아까부터 그 저 말을 한 몇 번씩 반복하시더라고.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읽어지네. 어허. 예. 아 근데 똑같아요. 리주란이 피부 그 모공 축소랑 피부에 광 돌게 하는 거. 갑시다. 그, 네 갑시다. 지하 터지니까 이거 들고 지하 내려가 될 것 같아요. 넘겨드릴게요. 지하 1층에 다 됐어? 아니 선생님 자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왜 방금 안 넘겼어? 지금 넘겨. 네 지금 소통 잘하고 계셔가지고. 밑에까지는 네가 와줘야지. 여기서 다시 보기 다 넘겨. 이러고 그러는 거.